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자, 이 목걸이는 그냥 받아줘. 우리의 성이니까. 그래, 그렇담 감사하게 받을게. 그림도 받아주시는 거죠? 네, 두고두고 잘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건 아까 마셨던 차. 어머나, 고마워라. 안 그래도 차가 너무 맛있어서 좀 부탁할까 싶었는데. 저도 이 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가볼게. 엄마. 우리 거실에도 잘 어울리네. 저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. 어? 가은아, 너 무슨 일 있어? 어? 하루 종일 표정도 안 좋고 왜 그래? 이사 간 집 말이야.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해. 어? 이사 간 후로는 계속 악몽만 꾸고. 저기 그럼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같이 잘까? 그러면 나야 좋긴 한데 너희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까? 당연하지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집인데. 오늘 밤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푹 자. 고마워, 하리야. 근데 나 코는 조금 건다. 하리야. 어? 아, 강림아. 나 좀 봐. 어? 저기 무슨 일이야? 하리야.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. 강림아, 갑자기 왜? 경고했을 텐데. 하리한테서 떨어지라고. 그 경고는 안 들은 걸로 하겠어. 난 내 판단대로 움직일 거야. 만약 그 판단이 틀렸다면?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야. 그 대가가 무엇이든. 다녀왔습니다. 엄마, 아빠. 가은아. 왔니? 저기, 괜찮으세요? 그리고 이 선물은 또 뭐예요? 뭐긴, 주민들이 준 거지. 저 선물도 그렇고 여기 주민분들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이상하긴, 얼마나 친절한 분들인데. 저건. 어? 엄마, 또 이 이상한 소리 뭐죠? 뭐, 무슨 소리? 분명 이 아래야. 여기서 뭐해? 거긴 들어가면 안 돼. 정연아,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지. 가은이 놀랬잖아. 괜찮니? 네, 괜찮아요. 그럼 올라가자. 너희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니까. 네? 다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. 엄마 아빠가 위험해. 야, 구아리! 어디 가냐? 오늘은 가은이네서 같이 자기로 했거든.
정말? 가은이 이사간 새 집이 그렇게 좋다며? 만난 것도 많겠지? 에, 누나,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? 네, 가은이랑 나랑 여자들끼리만 잠옷 파티 하기로 했거든. 아, 데리고 가. 내일 보자. 우리도 예쁜 잠옷 많아. 모두가 널 기다렸어. 어서 의자에 앉으렴. 네. 자, 그럼 식사 시작하시죠. 이 아파트 저녁에 보니까 되게 음산하네. 엄마, 그만 집에 가요. 오늘 하리가 오기로 했다고요. 어서 나가야 돼요. 여기 뭔가가 이상하다고요. 이건... 엄마! 어디 갔나? 이 소리... 야, 다은아! 저게 뭐야? 가은이를 구해야 돼! 나와라! 여섯!